이건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다음은 사원의 이름과 부서의 이름을 출력하는 쿼리다.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사원 이름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어요? 사원 이름 어디에 있어요? 부서 이름 어디 있어요? 그거 알아야죠. 근데 이거 뭐 이거는 뭐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찾아야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에서 찾으면 되고. 그래서 아는 아이고 어디 뭐야? 뭐지? 쓴 거 왜 사라졌지? 모르면 일단은 셀렉트 모든 거 from employee 이렇게 실행해보면 사원 이름 있죠? 이게 사원 이름이죠? 퍼스트네임이 이름인가? 이게 이름이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부서 이름은 쭉 보세요. 당연히 없겠죠? 없죠? 근데 비슷한 게 있죠? 부서 아이디가 있죠. 부서 아이디 원래는 요 부서 90은 뭐 90 부서 이름은 뭐 90 부서 이름은 뭐 60은 뭐 이렇게 원래는 한 테이블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90은 어차피 다 동일하잖아요. 부서 이름이 부서 번호가 같으면 이름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복 제거를 위해서 잘라낸 거예요. 이만큼 잘라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DPT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키로 갔는데 모르면 예전에 전체 그림 있잖아요. 거기서 찾아요. 이거 테이블 웹에 검색해도 나와요. 뭐 찾기 귀찮으면 웹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HR 오라클 이렇게 검색하고 이미지 이렇게 클릭하면 다른 사람 그려놓은 거 많이 나와요. 이거 하나 클릭해보면 되죠. 설명도 있고 이거 보기 좋나? 아무거나 클릭해봐요. 보면은 디파트먼트 아이디 있죠. 디파트먼트 아이디니까 부서 아이디 있고 여기 부서 네임 있잖아요. 두 개의 탭을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사원의 이름이고 이 사원이 일하는 부서 이름이고 두 개를 출력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이게 아까 개로 타지면 이게 포도 박스고요. 박스 구매 관련 박스 구매 관련해고 얘가 포도 등급인 거죠. 포도 등급의 가격을 특정 박스에 2번 박스에 포도 등급을 알고 싶 등급 가격을 알고 싶으면 하나의 탭으로 갖고는 힘들죠. 얘도 퍼스트 네임에 디파트먼트 네임 알고 싶으면 하나의 테이블로 불가능하잖아요. 디파트먼트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봅시다. 복사해서 디파트먼트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디파트먼트 네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위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사원 이름이니까 디파트먼트 아니 퍼스트 네임이었나? 퍼스트 네임. 근데 테이블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합쳐야 되겠죠? 크로스 조인 해야죠? 아니 크로스 조인이라네. 조인 해야죠? 그럼 뭐야 부서명 이거 이렇게 놔둡시다. 이거 합쳐야 돼요. 이 두 테이블 합치면 되겠죠. 합치고 부서 합치고 잘 보세요. 합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를 실행하면은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크로스 조인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죠? 그럼 다 출력할 게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1번 사원에
1번 부서, 1번 사원의 해당 부서, 2번 사원의 해당 부서. 근데 두 테이블을 구분하는 게 뭐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림을 볼까요? 두 테이블 뭐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 써 있네. 친절하게도 두 테이블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연결돼 있죠? 그럼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 얘랑 이 포도 등급 번호 포도 등급 아닌처럼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 두 테이블은 얘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럼 웨어절에 이게 같은 애만 출력하면 되겠죠? 지금은 모든 데이터를 다 출력하고 있으니까 같은 애만 출력하면 될 거예요. 어디 갔나? 여기서 됐죠? 웨어절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인데 이게 하나는 왼쪽 임플로이 테이블이고요. 임플로이 테이블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사원 수만큼 나오겠죠? 아, 사원 수만큼 안 나오네. 사원 수가 107인데 106만 나오는데 사원 중에 부서가 없는 사원이 있어요. 넓값 갖고 있는 사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널은 빠지겠죠. 같은 아이디가 없으니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명을 쓰고 싶으면 얘도 좀 위험하죠? 위험해요. 왜냐면은 두 개 겹치면 컬럼명이 틀어져 버려요. 명확하게 하려면 디파트먼트 점 뭐 이렇게 써주면 뭐 두 테이블의 컬럼명이 중복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혹시 중복되는 컬럼명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귀찮으면 별명을 쓰면 되죠. 이렇게 하고요. 얘는 E, 얘는 S. 다 지우고 E 합시다. 다 지우고 S. 다 지우고 E. 다 지우고 S. 이렇게 하면 되죠. 너라고 프라이머리 키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지금 하면 헷갈리잖아요. 잊어버려요. 프라이머리 키는 식별자이기 때문에 널이면 안 돼요. 널의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자, 나중에 합시다. 그거 헷갈리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DB는 끝나요. 딴 거 없어요. 조인이랑 제약 조건, 프라이머리 키, 홀링 키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테이블을 만들면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A라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A라는 게임 잘 보면 본인들 아이템 들고 다니면 그 정보들 어딘가 DB에 저장돼 있어야 되겠죠. 그 DB를 설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그 내용을 DB로 만들 수 있으면 DB 끝난 거죠. 다 된 거죠. 자,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아, 돼 있네. 끝이네. 이거 풀어줘야 되나? 다음 모든 사원과 부서 테이블을 동등 조인해서 출력해보자.
문제 참 내가 냈지만 좀 그러네. 모든 사원과 부서 테이블을 모든 사원과 부서 문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알아도 어렵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낫나? 뭐 이거 금방 한것 같은데? 금방 한 거죠? 그 특정인을 하던 걸 별로 바꾼 거죠? 위에 문제가 있나? 바로 문제답이네. 좀 어려워서 그냥 바로 문제답 드린 것 같아요. 됐죠? 이거는 뭐 똑같잖아요. 같은 그 다음 거 봅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다. 문제가 아니네. 설명이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대요. 봅시다. 인플로이 별명을 썼네요. 대문자 뒤. 이렇게 썼네요. 이거 이렇게 나오나? 이거 대소문자 구분 이거 나와요? 소문자로 써도? 네, 소문자로 써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그냥 놔둬야 되겠다. SQL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니까 나오나 봐요. SQL은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지만 뭔 한다고요? 이거 이 말이 나오면 뒤에 항상 따라서 설명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 얘기가 나와야죠. 데이터는 구분한다. 이거 항상 따로 나오는 세트인데. 됐죠? 밸류스는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냐고요? 밸류스 말했지만 걔 뭐 구분 안할것 같은데? 뭐 이게 밸류스 이거나 밸류스나 동일할 것 같은데? 뭐 구분 안 하니까 데이터는 구분한다고요. 이거 뭐 이건 관계 없겠죠? 이거 될것 같아요, 이거. 인정. 근데 이거 여기에 따옴표를 붙이면 데이터가 되니까. 따옴표 붙여볼까요? 문자열이면 다른 그게 되겠죠? 이렇게 붙이면.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계속, 왜냐면 본인들이 데이터가 안 나온대. 가보면 대소문자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지? 다르죠? 자, 그렇고요.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뭐 굳이 아까 거랑 동일한 것 같죠? 별명만 쓴 거고요. 다음 거 봅시다. 부서가 100인 사원이 이름과 부서 이름을 출력해 보자. 아까 조인에 조건문을 넣은 거네요. 부서가 100인 사원의 이름. 100인 사원. 이거 보세요. 사원의 이름.
부서 사람 아까 사람의 이름을 했는데 사원 중에서도 백인 사원이래요. 백인 사원을 뽑아내려면 이게 있어야 되겠죠. 고용인 테이블에 DPT 아이디가 백인 사람이 백인 사원이잖아요. 사번 백 부서에서 일하는 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출력해야 되니까 묘절에 얘를 넣은 거예요. 근데 조건을 위해서 또 하나 더 필요하죠. 조건을 위해서 요만큼은 조인을 위해서 필요한 애고요. 조건이 아니고 조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얘는 뭐야, 부서가 백인 사원, 걔도 그 중에서니까 엔드로 엮어가지고 하나 더 써준 거죠. 그럼 뭐야, 10번 사원 있고 20번 사원 있고 100번 사원 있고 어? 30번 사원 있고 이럴 경우 데이터가 몇 개 나와요? 100 조인한 부서명, 200 조인한 부서명, 부서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아이디가 100이네면 출력하라니까. 이건 출력 안 되겠죠. 이것만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임플로이 두 개 테이블부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셀 임플로이스 점 얘는 뭐 테이블에 있는 걸 그대로 출력하는 거니까 요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되겠죠. 결국에는 이거 웨어절 설명하려고 나온 문제죠. 웨어절 나오시죠? 이해하라고 뭐 지금 뭐 보면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안 오면은 외우셔야죠. 근데 그냥 외우면 뭐 하니까 좀 더 앞에서부터 새로 쭉 보세요. 다른 강좌도 좀 보시고. 됐죠? 급여가 1000 이하인 사원이 4번 봉급과 부서 이름을 4번으로 정렬하여 출력해보자. 연락 복잡하네. 결국에는 잘 보세요. 출력할 게 4번, 사원의 4번 하고 봉급 그리고 부서 이름. 그렇죠? 딱 느낌에 얘는 같은 테이블이겠네. 임플로이 테이블이겠네요. 임플로이. 이건 임플로이 테이블이고 얘는 부서 이름은 뭐예요? 디파트먼트에 있었잖아요. 다 같은 문제죠. 뭐 디파트먼트. 이 테이블 구조를 잘 아셔야죠. 디파트먼트. 뭐 조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죠. 테이블 보고 맨날 외우 다녀야 돼요. 저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말했잖아요. 실무 가면은 인서트를 못해요. 테이블이 한 2, 300개 있어봐요. 저거 언제 테이블 보고 있어. 자, 그래서 급여가 1000만 이하인 사원이 자, 이걸 출력하긴 하는데 뭐야? 4번으로 정렬하여 이거 특이한 게 4번으로 정렬하여 이거 뭐예요? 정렬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오더바이 아니 오더바이. 4번이래요. 4번이 임플로이 애노인가? 임플로이 아이디가 4번인가 봐요. 이게 임플로이 아이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렬되니까 이거 먼저 썼고요. 해결됐죠? 그 다음에 테이블 프롬절 두 개 테이블이잖아요. 프롬절 해결됐고요. 두 개의 테이블이고 크로스 조인할 게 아니고 4번에 특정 4번에 보니까 조인해야죠. 요만큼 조인 해결됐고요. 테이블 조인 해결됐죠? 그 다음에 사원이긴 사원인데 급여가 만 이하인 사원이래요. 눈 들어가야죠. 조인한 애들 중에서 또 얘만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셀렉트에 출력하고 싶은 걸 테이블 맞춰서 써주시면 되죠. 테이블 점 뭐 테이블 점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웨어절에 겹치는 컬러만 넣냐고요? 이거는 말했잖아요. 이거 포도 등급 아니에요. 이거 왜 쓴 거예요? 이거 겹치는 그렇게 뭐 초임 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남겨치는 애들도 조이네요. 범위 조인 이끌에서 참 그렇게 애매하게 물어보면 답도 애매해져요.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 쉬운 문제에서는 본인이 뭐 겹치는 클럽만 넣으면 돼요. 쉬운. 근데 그렇게 확인할 일일이 다 확인하려 하시네. 자, 강의할 때는 대부분 거짓말로 강의해요. 뭐 연사 논리외로 있고 and or not. 근데 실제로는 and or not이 없어요. 난드 게이트만 있어요. 근데 엔드 오어 낫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죠. 프로그램에 이런 거 많은 게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이렇게 확인하시려고 그래요. 어차피 어? 뭐지? 뭐 강아지 뭐 이거 하나 그려놓고 뭐 때에 따라선 사과라 그러고 때에 따라선 배라 그러고 이거 배 맞나요?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때에 따라선 사과라고 할 텐데. 뭐 확실하게 하지 말고 아 이런 상황엔 이렇구나 뭐 확인하려고 묻지 말아요. 왜냐면 내가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계속 강의하는 거잖아요. 강요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솔직히 이거 사과 아닌데 배그린 건데 아 그냥 사과라고 하지 뭐 이거 확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본인 어린애들처럼 접근하면 안 돼요. A는 A고 B는 B고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A 관련된 거, 아, 뭐, 이런, 이건가? 이건가? 뭐, 이거 A겠지, 뭐.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움직이고. 잘못된 명확한 지식이 있으면은, 명확한. 아는 거야, 아는 거. 아, 일일이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잘못된 정보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려고 그래야지. 그래야, 응용이 되지. 뭐 명확한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게 응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 계속 들려야죠. 아 여기 이 범주에 속하는 것 같다. 이거 이런 거 보면은 아, 인공지능 생각.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뭐 이거 이게 맞나요? 돌려봐서 아 맞는 것 같으면 아 이런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인식하셔야지. 명확하게 짓고 가시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되나 보다 하고 가는 거지. 아닐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사갔다 그러면 아 여기선 사간가 보다 하고 어? 배 같은데 그럼 나 다른 데 가서 배처럼 보이면 그냥 배로 해석해보고 그러는 거지. 뭐, 조인할 땐 이렇게 쓰는 건가요? 이렇게 되더라. 자, 중요한 거는 핵심 조인할 때 원래 두 테이블이 A 테이블 두 개가 같은 B 테이블이 합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쪼갤 때 어때요? 쪼갤 때 중복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냥 쪼개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 포도 등급에서는 뭐예요? 뭐였더라? 그레이드. 그레이드. 그레이프 G 그레이드. 포도 등급으로 두 테이블을 쪼갰잖아요. 그럴 때 조인할 때 얘를 했잖아요. 조인할 때 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여줬잖아요. 두 테이블은 뭐를 기준으로 자른 것 같아요. 이 디파트먼트랑 인플로이는 여기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 같은 컬럼에 같은 애가 있잖아요. 그럼 얘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초임들이 짜면 뭐 중구난방이니까. 근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의심을 해봐야죠. 두 개가 같은 거일 거다. 대부분 같겠지만 다른 애들도 되게 많아요. 해보면. 자 그래서 요 컬럼을 겹쳐서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됐죠? 웨어절에는 겹치는 컬럼만 넣는 건가요? 뭐 아무거나 넣어요. 아무거나 넣고 있잖아요. 필요한 거 넣는 거지. 뭐. 자, 어더바이 인플로이 아이디. 아니 뭐야? 그 밑에 거죠? 국가별 대륙 정보를 출력해 보시오. 국가별 대륙 정보는 어? 문제가 올게.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어려워요.
아까 그 그림을 볼까요? 국가별 이게 여, 얘네는 엄청 커가지고 여기가 엄청 복잡해요. 국가별 나라별 돼 있네요. 두 개도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 거냐면 로케이션까지 있네. 로케이션 중가 지역인가 지역 걔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로케이션 아 두 개만 보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테이블 구조가 대륙 있고요. 대륙 있고요. 주소를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했어요. 대륙 있고요. 대륙 정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이 뭐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대륙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전 요게 대륙이고요. 컨트리 있어요. 컨트리 대륙에 아시아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세 개나 있잖아요. 그럼 대륙 정보가 뭐 이렇게 잔뜩 있으면은 중국 있고 잔뜩 있고 일본 있고 잔뜩 있고 우리나라 있고 잔뜩 있으니까 쪼갠 거예요. 두 개를 두 개 쪼갠 거예요. 뭐로 쪼갰냐 보니까 레전 아이디로 쪼갰나 봐요. 하나 더 있죠? 컨트리 밑에 뭐가 있어요? 로케이션 있잖아요. 로케이션 보세요. 중국 안에는 상해도 있고 베이징도 있고 그렇죠? 뭐 있겠죠? 일본에는 도쿄 있고 뭐 있나? 후쿠시마 있고 후쿠시마가 도시 이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대전 있고 서울 있고 천안 있고 이거 이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거 많아질 하나의 데이터였다면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갠 거예요. 로케이션 쪼개고 중복 없애려고 나라 쪼개고 대륙 쪼개고 이게 레전이고요. 이게 컨트리스고요. 로케이션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개는 로케이션으로 연결돼 있고요. 두 개는 컨트리로 컨트리 아이디로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뭔가로는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로케이션 아이디인가? 컨트리 아이디인가? 대륙 아이디인가 보니까 대륙 아이디로 여기 값을 얘로 쪼갠 것 같아요. 얘는 아마 컨트리 아이디로 쪼갰겠죠? 뭐 그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 외절에 뭘 넣을 거냐 판별하려면 아무튼 뭐 프로그램 백날 해봐야 몰라요.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알아야 알 수 있죠. 이걸 봐야죠. 보여. 레전은 레전 아이디고 로케이션과 컨트리는 컨트리 아이디로 연결하셨네. 로케이션 아이디 컨트리 아이디 어디 있나봐요. 얘로 쪼개진 거예요. 얘를 더 얘가 그거인 거죠. 두 개의 테이블에서는 얘가 박스고 얘가 그레이드인 거죠. 등급. 근데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는 또 다르죠? 얘가 박스고 얘가 그레이드인 거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아이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 라인 봐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저기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연결돼 있네. 뭘 넣어야 되냐? 봐야죠. 뭐 본인이 뭘 구할 건지. 어? 뭐 이메일이랑 그 이메일 갖고 있는 사람의 최저 임금을 보고 싶으면 얘랑 얘를 연결해야 되겠네요. 이걸로 외어절에 넣어야 되겠네. 알 수 없어요. 뭘 연결할 건지. 상황에 따라. 히스토리 할 거면은 인플로이 아이디로 연결돼 있네. 인플로이 아이디로 연결돼 있네요. 이게 다량이니까 두 개 연결할 때는 좀 복잡하죠. 얘가 이게 많고 이게 적으니까 얘가 그레이드고 얘가 박스인 것 같아요. 박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박스고 그레이드. 자 그래서 뭐가 맞냐 외워절에 뭘 넣어야 될 거냐 확인해야죠. 이거 계속 보다 보면은 뭐 느낌이 와요. 자 그래서 나라 아이디가 같은 애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합쳐진 테이블을 얻을 수 있어서 거기에서 뭘 빼면 되죠? 뭘 출력해 달라 그랬지? 없네. 전체 출력하면 되겠네요. 전체 출력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자바 다 배우고 나면 요거 데이터 넣고 빼고 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 중인데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솔직히 지금 한 달 후 얘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든지 얘기하면 다 데이터베이스 끝날 때도 한 1, 2주 있을 거고 자바 또 새로 하는데도 2, 3주 걸릴 테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바를 메인으로 하세요. DB랑 자바 이거 다시 보는데도 한 달은 걸릴 테니까 같이 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랑 뭐든지 다 한 달 후 얘기해요. 근데 멀리 보지 마세요. 그냥 지금 당장 닥친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벌써 두 달 정도 돼가잖아요. 자, 사원의 4번 봉급 직종 이름 해당 직종이 최대 급여 정보를 출력해 보자. 이해되나요?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4번이고 직종은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테이블을 많이 봐야지. 아까 테이블 보면 이게 잡에 있을 거예요. 잡 테이블 볼까요? 이거 어떻게 빨리 찾나요? 뭘 빨리 찾아요? 저도 여러 번 하니까 빨리 찾는 거지. 여러분들 드린 빨간 표 있잖아요. 본인들이 일일이 다 읽어보고 찾아야죠. 여기 있죠? 잡에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두 개 조인하는 방법 여기 다 이거 그림 좋네. 두 개 조인하는 방법 얘로 조인하면 된다고 써져 있네. 훌륭한 결과물이네요. 여기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휴, 보기 싫어. 영어는 보기 싫어요. 됐죠? 그럼 두 테이블을 조인하면 되겠네. 조인했고 자바기로 합쳐지면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 출력하면 됐죠? 자, 안씨는 말 그대로 표준이에요. 표준. 자, 그래서 이게 안씨래요. 이게 표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조인 요걸 안쓰고 웨어저를 썼죠. 웨어 웨어하고 요 부분을 웨어에 썼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안씨래요. 안씨가 뭐냐면은 아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MySQL, Oracle, MySQL, Oracle 또 뭐 있지? 하여간 뭐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MySQL, SQLite 많이 있는데 안씨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다 적용되게 누구나 다 적용되게 동작하자 약속한 거예요. 안씨 규격이라고 보면 돼요. 150cm 10개 회사 만들어도 크기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안씨 규격이에요. SQL 조인할 때 이런 형태로 쓰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작성하면 모든 DB에서 다 돌아가요. SQL 그리고 우리 쓰는 방식은 오라클에서만 돌아가요. 예, 우리 가르쳐 주는 거. 그런데 얘 다 지원해요. 어느 순간에 다 지원해요. 얘도 MS MySQL 해도 될 거예요. MS SQL 해도 되고. 근데 얘를 든 거예요. 어디에서나 다 동작하려면 안씨를 기반으로. 누군가 어디 뭐 모르는 사람이 DB 새로운 DB를 만들었어요. 안씨는 100% 지원할 거라고. 그런 의미예요. 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직 구현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 뭐 데이터베이스 구현하면 떼돈 벌 수 있겠죠. 구현이 안 된 부분들 되게 많아요. 오픈하지 않은, 되는데 오픈하지 않은. 그래서 아직 적용화가 좀 안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구현할 생각이 없는 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어제 한것
한거 같네요. 어제 한거 같고요. 정리 좀 하고 쉬었다가 셀프 조인 있으니까 받을게요. 셀프 조인 연락 빡세요. 이거 뭐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어려워하시대. 자, 일단 10분 정도 남았는데 정리하시고.